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능 때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능 때두 번째 시간이요. 수능 때두 번째 시간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심화책이 나왔는데 심화책을 좀 빨리 내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반면에 기초하고 기본 구문독해는 제가 오타 수정을 몇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 나오는 책은 거의 오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화는 오타 수정을 몇번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능 때두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수능 때두 번째 시간. 이 현재 완료의 수동과 능동에 대하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는 이 have나 has를 써요. have나 has를 쓰고 pp를 쓰고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입니다. 현재 완료 해석은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과거 완료 해석도 뭐로 한다? 과거로 한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한다. 근데 이제 과거형이 constructed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과거잖아요. 근데 현재 완료로 써갖고 그냥 건설했다. 이것도 그냥 건설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비동사 뒤에 PP가 나온 게 수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현재 완료의 수동은 has been PP야. has PP가 현재 완료, has been PP. has been PP요. 과거 완료의 수동은 had been PP고요. 그래서 과거랑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현재 완료 해석은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과거 완료 해석도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이거 해석합니다. 수동이죠. 건설된다. 건설되었다. 건설되었다. 이렇게 하나만 더 강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 has been은 현재로 고치면 is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is하고 has been은 같다고. has been을 현재로 고치면 뭐다고? is. 그러니까 이두 개의 문장은 같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금방 위에 나왔던 표를 여러분들은 보고 하시면 돼요. 어제 배웠던 거랑 함께 형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ING, 뭐뭐 하고 있다. 능동. 됐죠? was born. 수동이죠, 수동. 태어나졌다. 핸드가 여러분 동사로서 겁내다 이런 뜻이에요. 겁낼 것이다. 능동이죠? 자, has been faced요. 여러분이 has been은 뭐랑 똑같다? is랑 똑같다. is. 그러니까 수동이다. has. 현재 완료 수동. 과거로 해석을 한다. 직면되어졌다. 수동, 능동, 수동. 비동사 플러스 pp. can, 뭔가 할수 있다. 예약되어질 수가 있다. ping, 능동. 뭔가 하고 있었다. 예약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기초 구문 독해를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시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 단계니까 시제를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것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제가 시제를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좀 신경을 써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were trained요. 트레인드가 훈련시키다예요, 여러분. 수동이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훈련받았다. 능동. 뭐뭐 해야만 한다? 훈련시켜야만 한다. 자, has forced는 강요하다 이런 뜻이죠. 강요했다. 이것은 강요됐다. 강요받았다. 수동능동? 수동이죠. 이 스튜어가 저장하다 이런 뜻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능동이잖아. 현재 완료니까. 저장했다. 저장되어졌다. 현재 완료 수동. 쓰여졌다. 이건 과거 완료. 썼다. 8번요. 수동능동. 수동이 PPP. 건설되어졌다. 이거 현재 완료. 건설했다. 그 다음에 이거 encourage는 격려하다 이런 뜻이죠. 격려받았다는데 뒤에 not이 있으니까 격려받지 않았다. 현재 완료. 과거랑 똑같으니까 격려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왔습니다. 수동태 3페이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요. 뭐요? 이때 투부 정사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이 또는 뭐뭐 하도록 이 정도네요. 그다음에 have been PP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have been을 현재로 고치면 뭐다고? is, are. 비동사랑 똑같다고. 비동사 3개 있잖아. am, are, is. 과거랑 하면 was, were 5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have been은 비동사랑 똑같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해법인 PP가 나오면 해석 방법 똑같아요, 이렇게. 왜? 해법인하고 비하고 똑같으니까, 비동사 나왔을 때. 예문 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보았다가 아니잖아. 수동태잖아, 수동태. 해법인 PP. 보여졌다.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강의 서. 자, 예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few beggars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 few는 여러분 부정하다고 그랬죠? few하고 of하고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부정합니다. 거지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들어가도록. PPP, 수동이죠?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호텔에. PP입니다, 여러분. PP. 요, 선생님, 요 PP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PP에 대한 여러분 이렇게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두개 나올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동사가 두개 나오려면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PP다고. PP에 대한 뭐가 온다?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온다. 해석 다시 합니다. 거지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들어가도록 그 호텔에 지어진 1985년에. 2번 갑니다. 자, 플래니어 보면 많은 남자들이 맨 MAN의 복수형이죠. 전명구 나왔네. 어디 어디에 있는 on the ground. 자, 땅 위에 있는 들었다. 쓸라고 쓸도록 응? 그 바닥을 됐죠? 자, 3번입니다. 자, 그 허약한 patient 환자는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수동능동 이렇게 해즈빈을 현재로 고치면 is PP, has been PP. 수동에는 요청하다의 수동, 질문하다의 수동은 질문 받다야. 질문 받았다. stop, 멈추도록 이 흡연을. 4번 겁니다. 그 소년 명사 대하에 이제 뭐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영어를 유창하게 수동이잖아, 수동. 가르침을 받았다. 영어를 그녀의 의하여. 수동 PPP. 자, 나도니아의 버덜섭의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제 아셔야 되겠죠? 우리 기초구문독해에서 주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레이지, 뭐, 그 게으른 소년도 수동능동? 수동이잖아. 만들어졌다. 만들었다의 수동은 만들어졌다. 청소하도록 그 방을. 보이는 매우 더럽게. 자, 뷰가 또 나왔네. 자, 셰프 요리사죠. 요리사들은 거의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워톨드 엊그저께 했나? 어제 했죠, 어제. 듣답니다, 듣다. 워톨드는 뭐야? 듣다. 말해졌다인데 주어가 사람이단 말이야. 그럼 듣다야. 들었어. 요리하도록 저녁을. For the visitors. 방문객을 위하여. 자, 7번 갑니다. 그 영리한 소년.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소녀도. 수동능동. 해즈빈을 현재로 고치면 is expected. 기대되어졌다. 되리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8번 갑니다. 자, need a nor b. a, b 둘다 아니.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뭘 부정한다? 그렇죠.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또는 그녀 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암기하도록 그 영어 grammar, 그 영어 문법을. 9번 갑니다. not a A가 아니라 B다죠.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여러분 수동이잖아요. has been. 한번더 합시다. has been을 현재로 고치면 뭐다고? is다고. 들려졌다. 올라오는 것이 계단을 by me. 나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내가 들었다. 그녀가 올라오는 것을. 이런 뜻이죠. 왔습니다. 4페이지로 와가지고 자 위에 걸 이걸 그대로 두고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스스로 어찌나?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제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해도 되고, 여러분이 할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모르겠으면 설명을 듣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시작합니다. 그 회사. Looking small. 작게 보이는. 자, few가 있단 말이야. 그럼 동사를 부정해야 된단 말이야. 됐죠?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매냐. 됐죠? 200 people, 200명의 사람들이 수동이네. 고용되어졌다. 고용되어진다. 매년 그 회사에 와요. 그 신사는 입고 있는 노란 양복을 수동이잖아, 이거. 보여졌다.
투명사 들어가는 것이 자 이거죠 이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have been PP에 나오는 해석 방법 이거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이거 들어가는 것이 그 파티에 PP죠 PP PP 뒤에 전명구 나온다고 이렇게 개최되어진 유명한 politician 정치가에 의하여 4번 갑니다 그 노란 양복은 look 명사대 ing 보이는 멋지게 이게 동사잖아 여러분 where가 입다단 말이야 where were when 입다의 수동은 입혀지다 이런 뜻입니다 입혀졌어요 노란 양복이 입어졌어요 그녀에 의하여 at the evening party 저녁 파티에서 5번입니다 자,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 미국에 있는 현재 완료에 말했다 A뿐만 아니라 나로니의 브로울소비 영어뿐만 아니라 Korean 국어 등의 Korean 국어 한국인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not only a bottle of 이걸 수동으로 고쳐놨네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말에 친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in America 미국에서. 자, Mary는 요 수동이야 능동이야 이거. Has been을 현재로 고치면 is allowed 허락되어졌다. 즉 허락받았다. 다시요. Mary는 허락받았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the restaurant 식당이죠. Without a tie 넥타이 없이 웨이러에 와요. 아 손님 넥타이가 없네요. 어머 그냥 들어가십시오. 이거죠 지금. 8번 갑니다. Earthquake 지진입니다. 자, 명사대 ing 오는 North Korea 북한에서 오는 자, destroy 파괴했다. 아 need가 있다. need A 누합에 A B 둘 다 아닌 부정 명호에서 동사 아 부정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그림도 그리고 우리의 책도 9번 갑니다. 그 농부들 에즈웰 또 나왔네. 에즈웰 무슨 뜻이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그 농부들뿐만 아니라 그 children 아이들도 had been ordered. 여러분 order는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ad been ordered는 과거 완료 수동이죠. 여러분 형태 암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과거 완료 수동입니다. had been ordered 명령을 받았다 생산하도록 많은 crop 작물을 by the president. president 대통령 사장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죠. 그 여러분 형태를 이렇게 했는데 수동태 형태가 형태를 정확히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해도 좋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거면은 수동태는 여러분 문법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 정도는 좀 꾸준히 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일단 해석을 먼저 하고 해석이 어느 정도 끝나면 여러분 문법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100% 장담합니다. 훨씬 더 이러한 숲이 보일 때, 즉 해석이 될 때 우리가 이렇게 R을 쓸 것인지, is를 쓸 것인지, 전치사 in을 쓸 것인지, at을 쓸 것인지 구별할 때 이런 숲이 보일 때 이런 나무가 훨씬 더 잘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해석이 잘 되고 문법은 그 다음에 하도록 하는 걸로 정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